안녕하세요, 희대입니다. 이번에는 저그 전에 멀티를 먹으면서 앞마당 운영을 할수 있는 빌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빌드인데요. 일단은 1대1 맵에서 했어요. 울레나에서 일단 무난하게 수정탑 짓고요. 그리고 저는 가까운 맵이기 때문에 수정탑 정찰을 떠납니다. 보통은 이제 관문 짓고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갈 수밖에 없죠. 가까운 맵이라서 상대가 선살넘못을 할지 뭘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관문 올리고요. 그리고 가스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본진 정찰하죠. 살넘못 짓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합니다. 딱 확인했죠? 그러면서 앞마당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러 나가고요. 저는 그냥 더블이거든요. 19 더블. 그래서 그냥 가스 먹어주고 저 나가는데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앞마당 멀티 가는구나 싶어서 수정탑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로 짓습니다. 저는 관문 완성이 되고요. 멀티를 만약에 저기서 안 갔다 그랬으면 인공지어서 올렸을 텐데, 저기서 힐끔 빠지는 걸 봤죠, 제가. 그래가지고 멀티 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트리플 있는 거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까지 하고요. 그냥 저는 무난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선살난못인데 상대가 멀티까지 가는 빌드였기 때문에 완전 올인이 아니라서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멀티 간 거고요. 그러면서 인공지어서 올려줍니다, 저. 이거 수정탑은 그냥 완성된 채로 놔둡니다, 여기. 그러면서 바퀴소굴까지 빠르게 올라가죠? 보통은 원래 선살난무 찍어주면서 하면 이제 저글링을 한타 많이 뽑게 되는데, 제가 심시티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퀴소굴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더라고요. 대군주로 뭐 제꺼 다 정찰 확인하고 있고, 일벌레도 여기 있는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냥 죽더라고요. 이렇게 정찰 꾸준히 해주고요. 바퀴소굴까지는 아마 제가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어요. 이왕에 잡혀서 죽을까봐. 이 탐사정은 이제 전진 수영탑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도의 시증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 수영탑을 막아줍니다. 수영탑 깨지죠? 저글링 나온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사도로 일벌레 잡아줍니다. 우선행 나왔고요. 자, 바퀴 하나에 저글링 4개가 일단 뛰고 다니죠. 바퀴 2개, 3개 일단은 뛰어 다닙니다. 그 이후에 저도 관문 하나 더 추가 그러면서 탐사정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고요. 이 저글링 바퀴를 뽑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득은 아마 못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저도 투관문을 더 짓습니다. 전진해서 시증은 사도랑 처음관문 업그레이드에 항상 걸어주고 있고요. 저도 빠른 푸시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선살난무시길래 뭔가 오겠다, 그럼 나도 역으로 올때 나도 역으로 찔러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쫓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막아내자 본진에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구를 막을까 했는데 입구 막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직 차관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저글링을 조금씩 조금씩 갈라 먹어주면서 보선액으로도 어떻게 돌려주고 있는데, 갈라먹고 바퀴는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사도가 너무 많아요. 사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수영탑 짓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은 또 취소해주고요.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차원감은 업그레이드 완성됐거든요. 이게 바퀴가 여기에 있었으면은 제가 피해를 사도로 더줄수 있었을 텐데, 하필 사도가 이상하게 빠지더라고요, 이때. 이 타이밍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사도랜다. 바퀴가 빠지더라고요. 계속 오지, 좀. 다시 오죠? 사도 여기서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소환하느냐고. 늦게나마 무빙을 찍었는데 다 잡혔고요. 여기서 이제 일꾼을 잡아줍니다, 저는. 수정탑 2개 짓고, 모선액이 바퀴 다시 오는 거 확인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일꾼 몇 개 못 잡았어요. 3개 잡았죠? 4개 잡았고 본진으로 올라갑니다. 자, 양방향으로 흔들기거든요. 여기서 싸우면서 여기서 다시 사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막기 굉장히 적우분들도 바퀴가 분산되어 있지 않는 이상 힘든데, 특히 또 앞마당과 본진으로 지어져 있으면 막기 좀 수월한데 이렇게 트리플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바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요왕 잡았죠. 일꾼 잡죠. 그러니까 저게 가운데 수용탑을 제가 괜히 지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기 위함이기도 했거든요. 그 양방향 흔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러고 사도를 살려갔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사도를 여기서 많이 잃어요. 그래도 일꾼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잡는데, 만약에 오선액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은 이 게임은 그냥 졌겠죠. 바퀴가 무진장 많거든요. 저도 부랴부랴 우간 올리고 있고요. 어쨌든 저 상대랑 선수가 제가 이제 관문 올라간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진해서 이거를 깨지는 동안 시간을 조금 벌었습니다. 그거에 천만 다행이었어요. 수영탑도 3개씩 지어주고 있고요. 탐사형을 살려줍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간에서 바로 공업포획기도 뽑아도 좋고요. 자, 불사조 하나 뽑은 거는 수비가 그래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강제 충전 걸면. 그래서 불사조 하나로 대군주 먼저 좀 끊고 시작하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더 가난하게 만들어주자. 일벌레도 진짜 많이 잡았는데 대군주까지 또 계속 잡아준다면은 더 많은 뭐야 강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사조를 하나를 눌렀었는데 좀 위험하긴 했어요. 불사조를 하나 눌러가지고 공허를 눌렀다라면은 안정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막았을 수 있거든요. 되게 불안했어요. 바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 저렇게 많이 뽑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뽑아야겠다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진짜 몰리니까 또 못 들어오죠? 그래서 공업폭 일단 뽑아주고 있고요. 저는 일단 불사조로 정찰 가는 모습이죠. 불사조 보고 이제 포자 쪽수를 일단 지어주고 있죠. 공업폭이 나오고 있고 로봇광 시설 방문 또 늘려줍니다. 꾸준히 탐사정 살아있고 불사조도 살아있고요. 사도랑 공업폭이 잠깐 내려가는 모습이죠. 공포기만 빼서 싸워줘도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일단 바퀴 숫자 보고 일단 그냥 빠진 것 같은데, 저럴 때 이제는 공포기만 빼가지고 그냥 어택을 찍어줘도 괜찮거든요. 병력 뒤로 빠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불사조 보고 병력이 일단 빠진 상태여가지고 뭐 나쁜 상황 아니고, 어차피 뭐 공포기가 따라간다 해도 바퀴랑 괴멸치기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군주 겐세이만 넣어주면서 트리플 가져가면 되거든요. 일꾼 숫자도 제가 계속 많아요. 병력 숫자는 거의 인구수는 동일하죠. 근데 조합은 제가 훨씬 괜찮은 모습이죠. 아직 히드라가 이제 하나 눌렸거든요. 히드라가 너무 없기 때문에 공업불기를 잡아줄 지금 유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려갑니다. 병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를 불사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업불기로 깔짝깔짝 버려주는 모습이거든요. 포자 촉수가 좀 짜증나긴 해요.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요. 이렇게 무빙 찍으면서 싸우냐고 저한테 좀 많이 난리가 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밀로 들어갔으면 더 이득이었을 텐데 포자 촉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포자 촉수 없는 곳에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죠.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서 능력을 일단 돌리고 갔습니다. 공포기랑 석사랑 사도랑 황기리의 소방패의 힘으로 밀어내고, 이거는 피해주는데 모선액만 맞았습니다. 피한다고 깨있는데 모선액만 맞았습니다. 네, 싸우기는 진짜랑 공포기랑 한번 끝낼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